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HMM이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려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를 다시 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HMM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전환도 저희도 뭐 지수 빠지면서 기분 전환도 할겸좀 앞에 이미지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수 빠진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HMM을 보게 되면은 HMM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우리가 공매도 관련해서 지수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HMM도 결국에는 지수 앞에 좀 장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어제 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방어를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121선을 지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도, 좀 121선을 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이제는 또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한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시장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MM 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고정 계약. 고정계약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수준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선사들의 주가가 지난달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HMM 주가 역시 계속해서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운임 강세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 지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너무 잘 나왔어요. 뭐 실적에 대해서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큰 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컨센에 대해서도 보면은, 자, 우리가 4분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이렇게 놓고 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했다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00%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텔레그램 링크만 딱 문자로 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링크만 딱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보, 그 다음에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상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예상이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올랐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2020년도 상반기까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줄고 운임이 급락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요 산업 경기가 회복세를 띠면서 해상 물동량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운임도 빠르게 상승이 됐고, 빠르게 좀 됐고, 그 다음에 뭐 3, 4년 전 해운 불황기에도 적극적으로 배를 발주를 했고, 최근 해당 선박들이 투입이 되면서
좀 높은 매출에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따랐지만 2017년도에 선박을 주문한 것이 정말 좀 중대한 역할을 해낸 것 중에 하나다. 가장 저렴한 금액에서 초대형 선박을 대량으로 발주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화물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수익성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2017년 선박 주문한 것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HMM이 최근에 20척, 뭐, 거북선도 아니에요. 20척의 선박을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 9월호를 추가를 하게 되면서 21척의 선박을 운영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작년에 4월부터 아시아에서 유럽 노선에 투입된 HMM의 24,000급, 뭐, 세계 최대 컨테이너 12척이 32항차, 이제, 만선이라는 기록적인 부분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해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계약은 1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해운을 밑에서부터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끌고 가세요. 올해까지는 편안하게 그냥 뭐 흔들리든 말든 쭉 끌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에 HMM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해운 관련해서도 HMM이 대장이고, 그리고 같이 볼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HMM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해운 항상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뭐 펜오션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 해운 관련주로는 대한해운이랑 펜오션, KSS 해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STX 엔진이나 뭐 STX 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이런 식으로 좀 섹터별로 좀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해운 쪽 HMM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펜오션도 같이 보셔도 되는데, 지금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은 좀 대장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MM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데 어느 위치에서 잡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지만 좀 위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번에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붙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서 좀 지지선을 만들고 올라갔던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만큼의 박스권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가 이 지지선을 다시 또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다시 또 들어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단기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붙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부분이기는 해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매물대 흐름이라든지 좀 이동평균선을 분명히 볼 필요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장세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00%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설치를 했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뭐 실시간으로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보고, 아카데미 공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번호로 상황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
올리시기 시작하시면은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료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글도 한 번씩 보시고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푹 쉬셨다가 내일 또 같이 좀 기분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